네, 반갑습니다. 시민단체 부산당당의 회원인 157명, 우리 아이들을 희생하고도 모자라 그들의 시신을 방치하는 천인공노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자들이 있습니다. 100년이 가깝도록 검찰을 앞세워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셀 수도 없는 국민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온 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1도 없으면서 그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걸림돌이 되는 이가 있으면 조작과 협박으로 거짓 제목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품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학의 학위를 권력을 등에 업고 표절과 거짓을 통해 찬탈하는 자가 있습니다. 일개 장관 따위가 일국의 국민들 그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이 고려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속을 믿으며 무당을 스승으로 여기며 그의 말이라면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제주 4.3 민중항쟁에서 무려 8만 명을 학살한 살인마 이승만과 18년간의 독재자 박정희 그리고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광주의 청년들을 무참히 죽여놓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죽어버린 전두환을 아직도 추앙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저버리고 그저 권력에 빌붙어 거짓된 보도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홍콩이나 미얀마 같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겠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신 여러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진이 추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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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진이 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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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맞습니다. 비가 안 와도 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군주인데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 안타까운 사회적 참사에서 내 잘못이라고 사과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앞에 공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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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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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저희 촛불의 우리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이제 마음을 모으고 함께 초를 들고 계십니다. 우리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 모시고 힘 있는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